한유주가 정우성에게 묻는다. 정우성이 한유주에게 묻는다. 선생님, 제가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, 선생님? 네, 뭐 편한 대로 하세요. 데뷔 이후 처음으로 악역 변신을 보여주었습니다. 조금 낯설진 않으셨는지? 좀 낯설었어요. 낯설었는데 그래도 약간 새로운 어떤 짜릿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더 조심스러워. 너무 멋있는 악역이 나왔어요. 범인이 이렇게 멋있으면 안 되는데. 영화 속에서 기억력, 관찰력을 타고난 감시 전문가 캐릭터를 맡았어요. 평소에도 기억력이 좋은 편인지? 아, 기억력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내 전화번호? 몰라요. 남자가 봐도 멋있는 남자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지, 너무 많이 들어서 질리진 않으신지? 감사하죠.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남자로서의 어떤 나이가 든 것 같아서 더 멋진 남자가 되고 싶은 노력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.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이번 작품에도 저, 설경구 씨, 그리고 심지어 아이돌 TPM의 이준호까지 세 명이 함께 했어요. 가장 잘 맞았던 사람은 누구? 정우성! 옆에 있으니까! 뭐야! 옆에 있으니까 왜 붙여? 실제로 감시반이라면 세 배우 중 누구를 가장 감시하고 싶은가? 이유는? 준호! 1타 쌍피! 준호를 감시하면 2PM을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액션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. 혹시 감시자들을 촬영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었다. 17대1로 싸울 때 그 액션 과정은 이제 호흡이 이루어지니까 괜찮은데 처음 첫 탑 들어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. 왜냐면은 그 처음 스타트부터 끝까지 힘을 배려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실수하면 안 되니까 긴장감 때문에 호흡을 딱 멈추고 들어가거든요. 그 처음 스타트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가 거듭될수록 급 저하되는 체력. 어쩔 수 없는 나이. 이제 이 대답은 나이로만 나갈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작품을 위해서 머리도 짧게 자르고 영화 속에서 메이크업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네? 방해 때도 또 거의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. 생얼에 그렇게 자신 있어요? 아니요, 그런 건 아니고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역할들만 맡고 있네요. 경찰, 의사. 중전은 많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중전도 그 비련의 중전이라서 화려하다기보단 좀 수수한 쪽에 가까워야 돼가지고요. 자뻑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추운 겨울에 촬영을 했습니다. 날씨 때문에 힘들진 않았는지. 몸을 노출하고 옥상 위에서 노출하고 있는 시간을 많다 보니까 웬만해서 겨울 촬영한다고 이렇게 핫팩이나 이런 것들 몸에 많이 붙이진 않는데 올해는 좀 유난히 많이 붙였어요. 기막에도 착용하셨고 기막에도 틈틈이 우리 그 의상팀이 해주셔서 잠깐 테이크를 준비할 때 뒤에서 껴주고 예전 같으면은 뭐 아 귀찮아 괜찮아 이랬는데 거부하기 싫더라고요. 거부할 수 없어요. 꼭 필요한 거죠. 가장 붙였을 때 따뜻한 부위가 있다면 배? 배 역시 여기 배 여기 부분이랑 여기 등 여기 있잖아요. 여기가 제일 따뜻한 것 같아요. 제임스처럼 철저한 선에서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? 감시사들 500만 돌파. 우리 영화의 흥행 성적을 점쳐본다면 조금 500만 이상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네,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많이 와주세요. 네이버 영화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감시자들의 정우성 한유주입니다. 올 여름 단 하나의 긴박감 넘치는 추적 액션 감시자들 7월 4일 개봉합니다.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